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탑뷰 공무원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유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공무원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이때까지 저희 학원에서 합격하신 분들의 공부 방법이나 생활 태도에 대한 공통점을 설명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많은 수험생들의 자신만의 공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격생들의 공통점이다 보니까 이 공통점을 자신의 공부법에 정확히 잘 적용시키면은 좀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봐온 합격자 분들 중에 가장 큰 공통점은 이거는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성실함이었어요. 이게 정말 제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성실함입니다. 제가 아는 말 중에 재밌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자신의 눈꺼풀이고, 세상에서 제일 거리가 먼그 거리는 자기 방문과 대문 사이의 거리이다. 저희 학원에는 자습실이 있는데, 저저번 기수 때 합격하신 분은 매일 아침 7시에 오시고 매일 밤 10시에 집에 가셨어요. 매일 주말도 빠짐없이 매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저희 학원 비밀번호도 그냥 알려드리곤 했어요. 왜냐면 일찍 남아서 공부하시다가 마음껏 공부하시다 가시라고. 그리고 또 이게 합격생들의 이미지를 떠올려 봤을 때제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는요, 바로 자습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제일 많이 떠오릅니다. 불합격생들의 이미지를 떠올려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 뭐 숙제를 안 해왔다거나 혹은 뭐 자습실에서 있기보다는 뭐 바로 자습실 땡땡이 치고 가거나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한편, 합격생들의 이미지는 자습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미지가 제일 많이 떠오릅니다. 그만큼 평소에 자습실에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겠죠? 정말로 당연한 말이겠지만 합격생들의 대부분은 정말로 많이 성실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 때늘 우리 오프라인 수험생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목표 점수는 80점 따위가 아닌 100점이다 라는 말을 제가 정말 많이 수험생들에게 해드리거든요.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8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100점을 맞으려고 공부한 그런 집중력, 집요함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100점을 맞으려고 공부하는 것과 80점을 맞으려고 공부하는 것에 대한 집중력의 차이나 집요함의 차이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100점을 맞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정말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질문 또한 남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한테 맞춰진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신가요? 질문을 하는 거는 아이러니하게 모르는 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나오지 않아요. 즉, 질문을 한다는 것은 공부를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100점을 받으려는 분들에서의 모르는 것을 해결하려는 질문. 그 질문은 정말 집요하고 정말 자세했습니다. 또 저희 합격생들을 생각을 하면 생각이 나는 것은 바로 정직함이었어요. 제 수업 방식은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문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지문들을 다 해석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수합격자들의 많은 질문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하면 이 답을 찍을 수 있을까요? 라기보다는 이 부분의 해석이 잘안 되는데 이 부분의 해석을 제가 한번 해볼 테니 선생님이 틀린 부분을 찾아주세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질문 사이에는요. 답을 찍는 것은 해석만 잘 되면 다 찍을 수가 있어요. 답을 찍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정직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정직함이 합격생분들에게 극도로 높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합격생들 대부분은 인터넷 강의를 별로 보지 않았어요. 합격생들이 저에게 연락이 오면 제가 매일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그 질문은 시험 두달 전에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라고 늘 항상 누구에게나 물어보는데, 그 대답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하루에 전 과목을 모두 다 공부했다는 것이고, 그 공부의 방법에서는 모의고사를 풀었다는 겁니다. 모의고사 평균 2회 정도를 풀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인터넷 강의를 보기보다는 풀었던 문제에서 틀린 개념을 내가 공부한 기본서에서 찾아서
정리하고 외우고 하는 과정을 매일 시험 때까지 끊임없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합격자들의 인터넷 강의를 맹목적으로 많이 보지 않았고, 오히려 인터넷 강의를 피했던 합격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이 높을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렇게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성실함, 두 번째는 80점이 아닌 100점을 맞으려는 그런 정신 상태, 세 번째는 정직함, 네 번째는 매일 모의고사를 푸는 것, 그리고 전과목을 공부하는 것. 이렇게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네 가지 정도는 합격생들에게 정말로 공통적으로 제가 다 찾아봤던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네 가지 공통점 중에서, 그죠? 내가 정말 필요하거나 혹은 굉장히 이제 바꿔야겠다 혹은 나도 이렇게 하고 있네라는 느낌점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셔서 합격에 정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탑의 고마운 영어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